1204번. 자, 직선. 이제 직선이 있어. 이 직선이 2x 플러스 5k 플러스 1y 플러스 6은 연결한 직선이 있어요. 이것과 점 0,5를 지나는. 그렇지? 0,5, 점 0,5를 지나는. 그렇지? 직선이, 0,5는 직선이 x축에서,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, 우리 친구들. 엑스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, 그렇지. y좌표가 0일 때 그때 x까지 서로 같다는 거지. 그래, 안 그렇지, 친구들. 됐니, 우리 친구들? 그리고 이건 0,5니까, 이건 x좌표가 0일 때 y좌표가 5일 때는 뭘 뜻하는 친구들? y절편을 뜻하는 친구들, y절편이 5라는 거고, 이놈의 y좌표가 0일 때 그때 x값, x축에서 만났으니까 x절편을 말하는 거지. 됐니, 우리 친구들?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이놈의 기울기와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. 됐니 우리 친구들? 그럼 먼저 이 x좌표는 구하자. y에다 0 넣어. 그렇지? 0 넣으면 2x 플러스 6은 2x 플러스 6은 0이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겠어. 됐니 우리 친구들?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구할 수 있겠죠? 그래 안 그래?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포인트네. 두 점을 지났을 때 직선의 방정식. 그런데 네 번째 공식이다 이거. x절편분의 그렇지? x절편분의 x, y절편분의 y는 몇? 1.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지.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했어? 마이너스 2라고 했지. 근데 이 경우는 우리 친구들, 이 경우는 좀 이쁘게 y는 mx 플러스 n꼴로 이렇게 이쁘게 나왔을 때 구할 수 있는 거고 빨리. 지금 이것은 일반으로 나와 있다, 그렇지?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일반으로 나왔을 때는 하는 거야 있어. x의 개수의 곱 더하기 y 개수의 곱이 몇이면 된다고 했어? 0이면 된다고 했었지, 우리 친구들. 빨랑빨랑 구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x 개수가 2죠, 우리 친구들. 2 곱하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.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y의 개수 5k 플러스 1이지. 5k 플러스 1 곱하기 y의 개수 얼마니? 5분의 1이지, 그렇지? 5분의 1 그 0.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, 그렇죠? 플러스 분배법칙 k,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2를 0. 그러면 k는 얼마 나오니? 15분의 이게 15분의 마이너스 10, 이놈이 15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분의 7 이하하면 k는 15분의 7이 나오겠네. 됐나 우리 친구들? 좀 안 이쁘게 나왔다. 됐나요? 다시 한번 할게요 친구들. 이 직선과 그 다음에 0,5를 지나는 직선이, 그렇지? 직선이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어. 오케이? 그럼 x축에서 만났으니까 x절편이 서로 같다는 거야. y에다 0을 넣으면 x값이 바로 x절편이 되지. 됐니 우리 친구들?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. 그때 네 번째 방법, x절편과 y절편이 나오면 x절편분의 x, y절편분의 y는 1.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? 근데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이놈의 기울기와 이놈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돼. 그럼 이놈을 좀 이렇게 이쁘게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일반형일 때는 우리 친구들 x계수의 곱 더하기 y계수의 곱은 0이라는 공식으로 빨리빨리 구해. 그래서 x의 계수 2이고 x의 계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y의 계수 5k 플러스 1 곱하기 y의 계수 5분의 1은 0. 그래서 k는 15분의 7이 나옵니다. 됐습니까? 예. Yeah.